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94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곰곰이와 곰돌이입니다. 곰곰이와 곰돌이는요, 로버트 잉펜의 작품입니다. 로버트 잉펜은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가인데요. 네. 이 작품은 일단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봅니다. 곰 인형 두 마리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주제이다 보니, 네,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본다는 거죠. 네,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쓸모없음, 버려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추억을 많이 쌓았던 그 장난감이라든가 자기의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쉽게 이제 고장났다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자기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책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림보다는 그 글의 의미가 더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 글을, 글밥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글의 의미를 찾아서 한번 읽어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잉펜요. 로버트 잉펜은 1986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이러면 이 작가가 굉장한 작가다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이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돼서 들어온 게몇 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소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것은 이제 로버트 잉펜이 그림은 그렸지만 글은 다른 분 거기 때문에, 예, 로버트 잉펜의 그 특성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 폭풍 소년, 부러진 뿌리, 움직이 아저씨, 무슨 생각하니 등 70여 편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곰 인형.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곰 인형, 테리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곰 인형을 보면 곰돌이다, 곰이야, 뭐, 곰 인형이야, 내 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 이곰 인형 중에 한곰 인형은 곰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곰곰이와 곰돌이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곰곰이는 이름이 있지만 곰돌이는 이름 없는 곰돌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곰인형들은 서로 자신들이 몸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곰인형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 보통 곰인형 다 있어요. 그렇게 추억을 가졌던 그 곰인형은 지금 어디 있나요? 이렇게. 혹시 곰인형에 이름을 지어준 적 있나요? 누구야? 하고 그 곰인형하고 이름을 지어주다 보면 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인격을 부여하다 보면은 그 곰인형이랑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얼마 전에 뭐 어떤 드라마에서도 걱정인형이라 그러면서 그 인형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아니면 너 오늘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 오늘 하는 행동은 어땠어?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 돼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너할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면 인격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더 의인화되고 좀더내 친구 같은 느낌으로 변하겠죠? 그다음에 친구들은 곰인형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나요? 어떤 이야기 할까요?
걱정인형처럼 막 이야기를 오늘은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했어.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가서 친구한테 사과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본다던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자,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옷 입은 이 친구가 곰곰입니다. 곰곰이고 얘는 곰돌이입니다. 그러면 곰곰이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곰돌이는 다 이렇게 생긴 인형을 전부 곰돌이라고 불러요. 곰돌이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 함께 잠을 자던 주인은 다 자라서 보러 오지 않고 뱃속에서 나던 소리도 사라지고 우리 인형 보면은 뱃속에서 꼬릉꼬릉 소리도 나고 뭐 안녕 누구야? 뭐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러죠. 그 소리도 사라지고 옷에는 때가 묻었을 때 잊혀진 곰돌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델센 수상 작가 로버트 잉펜의 밝고 따뜻한 그림으로 만나보는 우리들의 곰돌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이름이 없어. 아주 오랫동안 곰돌이였어. 그저 곰돌이. 그래서 인격을 부여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으냐? 내 친구인 곰돌이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으냐? 이름 안 짓고 그냥 이름 안 짓는다 이러면은 인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되죠. 네. 앞면지고 뒷면지입니다. 앞면지를 어쩐지 뒤집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앞면지와 뒷면지입니다. 이 곰돌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죠. 판권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소표지입니다. 소표지에 곰돌이가 나와 있어요. 저는 곰곰이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고 곰돌이가 지금 이 모습에 곰돌이가 나와 있어요. 네. 3, 4페이지입니다. 너는 누구니? 곰곰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곰이야. 곰돌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이 그냥 곰돌이야.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인형을 그냥 곰돌이라고 부르잖니? 곰곰이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곰곰이라는 나만의 이름이 있는 걸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라고 불려왔거든. 이름이 중요하니? 나는 그냥 곰돌이라고 불려왔는데,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곰곰이와 곰돌이는 자기들이 서로 친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확실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척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알아. 내가 살던 곳에서는 곰인형들끼리 모두 다 친척이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곰곰이는 곰인형들끼리 모두 친척이 된다는 게 조금은 싫었습니다. 네가 살던 곳이 어딘데? 곰돌이가 곰곰이에게 물었습니다. 난 생각 속에서 살다 왔어. 곰곰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각 속이라고? 하지만 생각은 진짜가 아니잖아. 생각은 그냥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진짜로 살던 곳, 그러니까 너네 집이 있던 곳을 물어본 거야. 그게 바로 생각 속이었다니까. 곰곰이는 뭐라고 설명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는 문득 어디에 사냐고 물어볼 때마다 친구들이 하던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늘난길 저쪽에 살아라고 했거든요. 내가 살던 곳은 바로 길 저쪽이야. 길 저쪽이라고? 거기가 어딘데? 곰돌이가 또 물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 바로 다음 길 말이야. 곰곰이가 말했습니다. 거긴 어떤 곳인데? 곰돌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곰곰이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져. 곰곰이는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다니?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곰곰이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 일이 참 많았어. 사람들이 나를 예뻐했거든. 곰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나를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어디에 말이니? 곰돌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상자 속에다. 어떤 상자였는데? 곰인형 담는 상자였니? 몰라, 그냥 상자였어. 그래, 곰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쓸모 없어지면 상자 속에 넣어놨다가, 그죠? 가지고 놀 때는 가지고 놀다가, 그렇지 않으면 상자 속에 넣었다가, 다시 또 뺐다가, 다시 또 넣었다가 한다는 소리죠. 너, 아직도 곰소리 낼수 있니? 곰곰이가 물었습니다. 소리가 났었는데 고장나 버렸어. 곰돌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소리는 아직도 난다. 곰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거꾸로 하면 소리가 날 때도 가끔 있어. 곰돌이는 낑낑대면서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뒤로 굴러서 똑바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리 나는 것이 내 뱃속에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더니 곰곰이는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게 나는구나.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야. 곰곰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주 큰 소리가 났었어. 어렸을 때는 으르렁 으르렁 하는 곰 소리가 내몸 안에 가득 찰 정도였거든. 내 몸은 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곰곰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곰돌이는 자기와 곰돌이가 친척이라면 자기 몸도 솜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석이나 베개 속에도 솜이 꽉차 있는데 자기가 베개 따위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니 곰곰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곰돌이가 소리쳤습니다. 멍멍이들! 멍멍이가 어쨌다는 거야? 곰곰이가 물었습니다. 멍멍이들도 길 저쪽에 살잖아.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곰곰이는 문득 복실이가 생각났습니다. 복실이를 못본 지도 꽤 오래됐구나. 얼마나 됐더라? 곰곰이는 복실이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누군데?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복실이 길 저쪽에서 우리 옆집에 살던 멍멍이야. 아, 곰돌이는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붕대를 감고 있니?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곰곰이는 슬픈 눈으로 발목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응, 내 발목이 떨어져 나갔거든. 내 우르렁 소리가 고장난 것처럼 말이니? 곰곰이도 고장난 데가 있다는 걸안 곰돌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곰곰이는 그럴듯한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이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곰처럼 보이는 거야. 곰곰이가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곳이 뭔데?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곰은 나밖에 없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세계적인 곰인 거야. 누군가 자기 몸을 흔들며 세계적인 곰이라고 칭찬해 주던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가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곰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곰돌이가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곰이란 뜻이야. 곰곰이는 자기가 한 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세계적으로 특별한 곰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난 쓸모없는 곰이야.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아까 말했잖아. 곰곰이가 말했습니다. 쓸모없다는 뜻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니? 아니? 곰곰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이야. 이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거든. 그래서 쓸모없게 된 거고. 곰곰이는 쓸모없다는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곰곰이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고민형의 대화로 이루어진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쓸모가 없을까? 이 아이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와 추억을 같이 했는데 버려도 될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고요. 단지 물질을 물질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우리와 추억을 공유한 소중한 존재로 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